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문의 주시고 있는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는 킬레이트 형태가 기능성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표기도 안 되고 광고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구를 통해 먹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형태는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가장 좋다, 반대로 가성비 대비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양쪽 의견을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킬레이트 제품을 선택할 때 꼭 보셔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레이트 미네랄은 한 개의 미네랄에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어가지고 그 이온을 둘러싸듯이 배위한 고리 구조가 있는 화합물을 말합니다. 킬레이트 된 마그네슘은 일반 미네랄 이온에 비해 안정화가 되어 있고 흡수도 좋다 알려져 있습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의 장점을 이해하려면 마그네슘의 흡수 경로를 아실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흡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마그네슘 함량이 낮을 때 이온 통로인 TRPM6 이것을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가 됩니다. 10%에서 20%만이 이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 거고요. 마그네슘의 농도가 많을 때 타액정선이라고 해서 점막과 점막 사이가 있거든요. 때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딘이라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80에서 90%의 마그네슘이 이 경로를 통해 흡수되고요. 이러한 마그네슘의 이온의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의 산성도 pH입니다. 마그네슘 흡수가 좋아지려면 위산에 의해서 잘 분리가 되고 장황형도 약간은 산성 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장과 장 점막 사이의 타이트 정전에서 이동을 돕는 클라우딘 단백질의 발현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죠. 두 번째로는 물껍질이라고 부르는 이 수화 현상입니다. 마그네슘은 양전하이죠. 음전하인 물분자를 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분자가 많이 형성이 되어 커지게 된다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55%가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하죠. 마그네슘을 먹게 되면 변이 묽어지는 경향도 이와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좀 극복하고자 마그네슘에 미리 아미노산을 붙여서 외부 영향을 덜 받는 이 킬레이트 형태를 구하내는 것입니다. 아미노산과 결합시켜서 전하를 없애고 마그네슘 이온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를 마그네슘 아미노엑시드 킬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킬레이트 형태는 위장장애나 설사를 잘 유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흡수할 때도 이온 채널을 통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단백질을 흡수하는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율도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킬레이트 할 때 붙이는 아미노산 중에 글리신 아미노산은 분자가 작고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어서 마그네슘과 킬레이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아미노산이다. 글리신 아미노산 자체가 또 약간의 산성을 띠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흡수 역시도 또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글리신이 두 분자가 마그네슘 옆으로 붙어 있는 디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마그네슘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킬레이트 형태는 장에서 흡수될 때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에서 흡수율이 높은 것과 조직 내에서 쓰이는 생체유용률이 높은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혈액에서 조직으로 미네랄 이온이 쓰이려면 세포의 이온 통로를 통과해야 하고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흡수된 이 마그네슘 형태는 다시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단백질과 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유전적 대사 능력이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다고 해도 생체유용률이 반드시 높다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편에 일반 유기염, 무기염 마그네슘 형태에 따른 흡수 및 생체유용률 논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쥐실험을 한 건데 산화 마그네슘과 유기염 마그네슘에 있어서 흡수율의 차이만큼 몸에서 유지되는 마그네슘의 농도가 비례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흡수와 생체유용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최근 논문에서 마그네슘 형태에 따른 생체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간에 따른 혈액 내 수치는 마그네슘 말레이트염이 가장 높았고 산화 마그네슘은 네 번째였지만 혈액으로 흡수된 후 마그네슘의 적혈구내 조직 농도는 산화 마그네슘 형태가 두 번째로 유기염보다 높았습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만큼 세포 내에서 그대로 쓰인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킬레이트 형태가 무조건 효과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건강정보 서비스 웹사이트인 웹메드라는 데에서는 킬레이트 미네랄의 과학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함량 대비 비싸기도 하고요. 영양학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최근 추세는 어떻게 하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킬레이트 형태 역시도 이러한 흡수나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재학적인 방법입니다. 100% 어느 것이 더 좋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킬레이트 마그네슘 제품들을 고를 때 주의할 점과 혼동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